다리를 요가 매트 끝선에다 한번 맞춰주시고, 이때 발을 엄지발가락 관절과 새끼발가락 관절과 뒤꿈치를 삼각형을 최대한 넓게 해서 천천히 지그시 매트를 약간 안으로 누르시면서 힙을 벌어진 상태에서 힙을 최대한 안으로 끌어 모아서 중심으로 끌어 모으시는 느낌입니다. 엉덩이를 뒤로 한 3cm 빼시고요. 가슴을 살짝 들어 올리면서 턱을 살짝 들어 올린 상태에서 호흡을 최대한 채우면서 가슴을 최대한 넓어지게, 여기 넓어지고 바깥쪽도 넓어지고 여기도 오르면서 여기가 길어진다는 느낌을 최대한 쭉 들어 올리면서 뒤통수를 지그시 끌어 올리면서 이 뒤에 머리가 어깨 라인하고 딱 안착이 되는 느낌. 자, 그 상태에서 측정하는 자는 엄지손가락은 갈비뼈 제일 아래쪽, 새끼손가락은 골반 앞자락 되시고요. 이제 호흡을 할 때 최대한 이 팔꿈치가 옆으로 넓어지는 느낌, 등도 넓어지고 척추도 길어지고. 자, 힙을 뒤로 3cm 정도 빼시고 힙을 뒤로 빼면서 무릎을 살짝 풀어주시고요. 무릎을 살짝, 그렇죠, 상태에서 다시 발바닥으로 지그시 앙카를 박아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힙힌지를 해서 빼고, 그래서 손을 천천히 앞으로 뻗으시면서 최대한 힙과 손끝이 최대한 멀어지면서 이 상태에서 호흡을 최대한 옆으로 들이마시면서 힘을 푸시고 다시 들이마시고 최대한 3초 정도 들이마셨다가 내쉴 때 천천히 팽창된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천천히 내쉬고, 힙은 뒤로 가면서 손은 앞으로. 이때 이제 엉덩이부터 이제 허리에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실 거예요. 네, 손가락으로 천천히 이 텐션을 약간 지그시 가볍게 누르면서 이 옆에 날개뼈 쪽에 그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시면서, 자, 호흡 한번 두 번 정도 들이마시면서 넓어지고 최대한 등이 넓어지면서 척추도 길어지고 가슴을 살짝 들어 올리시면서 뒤통수 길어지면서 이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 다시 그대로 유지. 자, 돌아오면서 가슴을 펴고 발 뒤꿈치 누르면서 살짝 돌아온 상태에서 다시 호흡 들이마시고, 자, 힙을 뒤로, 엉덩이 뒤로, 손은 앞으로. 그래서 이 엉덩이와 허리와 등과 손끝이 뒤쪽에 있는 모든 근육을 다 길게, 최대한 길고 넓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호흡 들이마시고 채우시고 등을 넓게 채우세요. 날개뼈, 날개뼈 사이. 자, 손 앞으로 뻣뻣뻣. 자, 5초. 자, 이때 최대한 손끝과 엉덩이가 멀어지면서, 자, 발에 앙카를 받고 배꼽을 지그시 끌어당기고 계속 뒤에 있는 그 후면에 있는 근육을 계속 버티시는 겁니다. 허리가 아마 정말 끊어질 듯한 그런 굉장히 그 강한 강도가 있는 운동입니다. 천천히 손을 내리시면서 가슴을 들고 천천히 몸을 세워서 일어나실게요. 천천히 힙을 뒤로 한 3cm 정도 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 체중, 뒤꿈치, 발가락도 지그시 발바닥 아치를 힘을 느끼면서 허벅지 안쪽 힘을 느끼면서 중심으로 힘을 모으시고, 자, 호흡을 가슴을 살짝 1cm 들어올리고 턱을 약간 들어올린 상태에서, 자, 호흡으로 몸을 3초 정도 코로 마시면서 몸통을 넓어지고 가슴도 넓어지고 가슴이 바깥쪽으로 위로 이렇게 길어지면서 이때 뒤통수를, 후두를 지그시 뒤로 당기면서 뒤통수는 길어지시면서 앞에는 힘이 들어가고. 자, 다시 한번 호흡으로 들이마시고 팽창하면서 뒤통수를 끌어당기고 앞에 목 앞에 힘이 들어가면서 배꼽 아래쪽 체중을 뒤로 싣고 발의 아치의 힘을 꾹 누르시면서 다시 한번 더 호흡. 자, 체중을 뒤로 조금만 더, 엉덩이를 2cm 더 빼시고 호흡. 팽창하고 확장하면서 넓어지고 가슴 넓어지고 천천히 어깨를 천천히 펴 보실게요. 바깥쪽으로. 네, 가슴이 넓어지면서 가슴이 넓게 펴지고 다시 호흡으로 마실 때, 자, 엉덩이는 뒤로 손을 앞으로 가면서 천천히 허벅지 뒤쪽부터 엉덩이, 등과
어깨 바깥쪽. 자, 이때 목이 빠지지 않게 가슴을 들고 턱을 당기면서 다시 발의 아치를 꾹 누르시고, 자, 호흡 두 번. 들이마시면서 등이 넓어지고 날개뼈 사이에 공기를 집어넣고 다시 그 상태에서 그대로 살짝 몸을 펴시고 다시 한번. 자, 힙은 뒤로, 손을 앞으로. 엉덩이와 손끝이 멀어지면서 조금씩 더 허벅지 뒤쪽이 길어지고 다시 호흡. 그대로 5초 버티시고 발바닥 아치 힘을 꾹 누르면서 가슴 들고 어깨 내리고 이렇게 그대로 천천히 일어나셔서 손하고 다리를 좀 툭툭 털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넓게 매트를 약간 살짝 벗어나 볼게요. 다리는 발을 약간 안으로 회전시켜서 힙을 좀 더 안으로 중심으로 모시고 체중을 뒤로 2-3cm 가슴 들어 올리고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측정하는 자를 대고 호흡 가슴 들고 뒤통수 길어지고 팔꿈치 간격도 넓어지면서 체중을 뒤로 가면서 손을 다시 한번 앞으로 호흡 들이마시면서 호흡을 날개뼈 사이 등 뒤쪽으로 마시면서 손을 천천히 텐션을 만들면서 앞으로 길어지게 발로 앙카를 꾹 박으시고 호흡 손을 뻗고 더 위로 새끼손가락 더 팔꿈치를 안으로 모으면서 최대한 어깨 들고 가슴 들고 턱 당기면서 멀어지게 그 상태에서 다시 가슴 높이 다시 호흡 들여 마시고 다시 천천히 측정하는 자 이때 체중을 계속 무릎이 아니라 계속 뒤에다 실으면서 호흡 앙카를 꾹 박으면서 발바닥 아치 힘으로 천천히 5초 동안 천천히 일어나 볼게요. 오케이.